정부가 정권 말 경영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37년 만에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에 나섭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영평가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며 현재 제도 개편에 대한 막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해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에서 오류를 발견하면서 후속 대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은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을 만들어 경영평가를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는 오히려 통제가 과도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